자, 3번에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분점하고 외분점에 대한 말뜻부터 합시다. 분은 나누다 라는 뜻이고 점은 말 그대로 점이죠. 그럼 내가 안쪽에 있다, 외는 바깥쪽에 있다 이거거든요. 이 말은 내분점이란 말은 어떠한 선분 AB 안에 나누어지게 하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하고 그때 내분점을 구할 때 보통 우리는 몇 대 몇의 내분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만약에 요 길이가 5였다. 3대 2의 내분점을 찍으라 하면 여기서는 3칸, 여기서는 2칸의 비율로 가져가는 요놈이 내분점이 되는 거죠. 외분점도 마찬가지예요. 외분점도 항상 A, B 기준에서 가는 건데 봐봐, 내가 그냥 지금 3대 2로 계산하면요. A에서 3 되는 위치랑 B에서 2 되는 위치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점을 외분, 안쪽에 있는 점은 내분. 당연히 내분점은 하나로 나오는데 외분점은요, B가 작으면 봐봐, A에서 시작하는 게 1대 3이다 라고 하면 AB의 외분점인데 1대 3 외분점이다 하면 A에서 1 하면서 B에서 3 할 수 있는 거는 안쪽엔 없죠. 맞죠? 그래서 외분 관략하면 이 AB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1이면서 이게 3일 수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왼쪽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됐나요? 왼쪽 방향으로 꺼진다. 요거는 그냥 선분 한번 적은 다음에 이렇게 B만 정리해보면 금방 나와요. 내용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내용은 그냥 안쪽에서 나눠지는 점 그리고 바깥쪽에서 나눠지는 점,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이고 내분점과 외분점을 모른다면 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자,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부터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 자,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수직선이 아닌 좌표평면에서도 다 됩니다. XY에서도 다 되는 거니까 요 방법 알면 돼요. 내가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7입니다. 됐나요? 이해됐나? 자, 그러면 총 8칸이지. 맞죠? 그럼 내가 이걸 3대 1의 내분점을 찾으세요라고 했어요. 3대 1이란 말은 여기서 3의 비율, 여기서 1의 비율, 요 3대 1에 되는 요 점이 내분점이 되고 그 내분점 좌표적을 하는 거죠. 맞지? 자, 길이가 3이 아니고 비율이 3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의 비율이 3, 7에서의 비율이 1. 여기에 만나는 요 점을 보고 우리는 내분점이라 부르고 요 내분점의 좌표를 적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항상. 자, 보세요. 3대 1, 비율부터 먼저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좌표를 밑에 적는데 좌표를 3 있으면 먼저 3을 읽었던 놈 기준 마이너스 1을 먼저 적어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0 그리고 7,0이죠. 지금은 수직선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그냥 마이너스 1, 7 이렇게 되겠죠. 수직선에서는 콤마 0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 내분점과 외분점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부호만 하나 다르거든요. 보세요. 내분점 P의 좌표는요, 자, 두 비율을 더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 기준은 항상 얘예요. 왼쪽에 있는 놈.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21. 얘랑 얘랑 곱하면요, 마이너스 1. 이것도 더한 겁니다. 외분점 어떻게 되냐? 쌤, 외분점 한번 해볼게요. 외분점은요, 여기서 이거죠. 쭉 있을 때 3대 1 있는 요런 지점이죠. 요게 외분점이란 거예요. 외분점은 보통 Q라 하는데 이게 3일 때 얘가 1이 됐다. 이게 외분점이거든요. 그러면 외분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잘 본다. 3대 1이고 지금 마이너스 1이고 7인데 똑같죠? 외분점의 좌표는 Q는요, 똑같이 적어요. 지금 이거 기준에서 두 개 곱한 거 21,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똑같이 적는데 외분점은 빼기예요. 중간에가 내분점과 외분점, 이건 외분이죠. 내분점과 외분점, 요거는 빼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해보면 4분의 20 돼서 이게 5가 되고요. 실제로 이게 5 지점이 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니까 약분해보면 3대 1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 외분점은요,
정리해보면 2분의 22니까 11 되겠죠. 그러니까 요점 좌표는 11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실제로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12가 되니까 3대 1 나오죠. 맞지?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분점과 외분점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뭐 요건데, 이게 아까 쌤이 얘기했죠. 내분점은 덧셈, 뺄셈으로 구분됩니다. 그 기준은 b를 적어놓고, 그리고 좌표, 처음에 좌표, 두 번째 좌표 적어놓은 다음에 항상 얘 먼저.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더하기는 순서 바뀌어도 의미가 없는데요. 빼기에서 순서 바뀌어버리면 답이 달라지니까. 자,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좌표 평면도 마찬가지. 그러면 x, y 둘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쌤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얘로, 만약 얘는 1,2고요. 얘는 4,3이에요. 얘를 2대1로 내분하래요. 2대1의 내분점이라는 말은 이렇게 됐으면 총 뭐 대충 3칸 잡아서 요 점이 내분점이 되겠지. 이게 2대1쯤 되겠다. 맞지? 그럼 이거 내분점 어떻게 구하냐? 똑같이 해요. 자, 2대1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b를 적는데, 그 b는 좌표를 적는데 1,2와 4,3이에요. 자, 그러면 내분점 p, 보통 내분점을 p라 하는데 p 좌표 구할게요. 자, 일단 내분점의 좌표는요, 두 개 더한 거, b를 두 개 더한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y도 있기 때문에 좌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은 똑같아요. x 먼저 하자. x는 x끼리 하면 되죠. 얘랑 x 곱한 거 얼마? 8. 그 다음 얘랑 x 곱한 거 1 더하고요. 또 y도 얘랑 y 곱한 거 6. 그 다음 얘들 곱한 거 2 더하고. 요거 계산하면 끝이다 이 말이야. 자, 지금은 쌤이 그냥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분수가 나오는데, 일단 요거 3분의 9니까 3이죠. 맞죠? 얘는 3분의 8. 그래서 아, 요 점의 좌표는 3,3분의 8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내용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중점을 언급하는데요. 중점은 뭐냐면 실제로 1대1의 내분점입니다. 왜냐하면 A 지점과 B 지점이 있다. 그러면 딱 여기가 중점이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요 점을 중점으로 하고, 이 중점은 1대1의 내분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내분점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1대1 해봤자 봐봐 어떻게 나오냐면 분모는 1 더하기 1로 나오겠죠. 맞지? 그리고 b랑 좌표랑 곱해봤자 1이랑 다 곱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좌표 그대로 올려놓는 거야. 결론적으로 평균 구하는 겁니다. 평균 구하는 거, 뭐 x1, 두 x의 값의 평균, 두 y의 값의 평균 구하는 거, 그 중점 구하는 거,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전 파트에서 내가 얘기했어요. 점은 내용이 쉬운 쪽입니다.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여지는 파트는 있어요. 3단원 파트 안에서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끝내버립니다. 자, 봅니다. AB 두 점이 있는데요. 3분의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구하고, 그때 그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냥 대충 할게요. 자, 뭐 원래는 B가 왼쪽에 있을 거야. 맞지? 좌표가 마이너스 2콤마니까. 그냥 쌤은 AB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자, 이 A라는 놈은 3,1이고 B라는 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내가 점 찍어서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선으로 그은 겁니다. 자, 2대 3으로 내분하래요. 여기서 2, 여기서 3으로 내분하는 점. 대략 2대 3으로 돼 있다.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문제에서 P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 P점의 좌표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P의 좌표 구합니다. P의 좌표 내분점.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원래 하듯이 다 적어놓고 합시다. 2대 3. 그리고 3,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자, 이제 합니다. 내분점. 자, 얘는요, 일단 두 개 더한 2 더하기 3 분의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항상 기준이야. 얘랑 얘랑 곱하면 x까지죠. 마이너스 4. 얘랑 x 곱하면 플러스 9. 얘를 더하는 게 내분점. 자, 다시 똑같이 얘랑 얘랑 마이너스 8. 얘랑 얘랑 y 값이죠. 지금 플러스 3. 맞죠? 당연히 분모는 두 b를 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분점의 좌표는 끝났어요. 됐나요? 그럼 외분점은 어떻게 되냐? 자,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왔죠. 왜 쉽게 나왔냐? B가 똑같아요. 그러면 내분점 관식에서 뭐만 하면 돼요? 중간에 것만 다 부호 반대로 바꿔버리면 돼요. 외분점은 중간에가 부호가 빼기고 외분점은 저 내분점은 중간에가 더하기고 외분점은 중간에 게 빼기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 좌표만 부호만 언급해서 반대로만 돌리면 되죠. 자, 끝났다. 그러면 얘는 5분의 5죠. 맞지? 그래서 얘는 1. 얘는 5분의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려보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준 거고, 실제로 누가 좌표평면 그리면 X축, Y축 그은 다음에 좌표 다 찍어서 하잖아, 맞지? 근데 그거 해도 문제 못 구해요, 원칙은. 분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Q 좌표 구할게요. Q 좌표는 이 분모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13이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3은 13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11 넣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뭐냐면 2대 이게 2고 이게 3이 되게 하는 1호 외분점이 있죠. 같은 선상 안에. 요 점을 Q로 하는데 얘가 지금 좌표가 어떻게 돼 있다. 13,11 넣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좌표평면에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은 보면 안 돼요. 맞죠? 왼쪽으로 지금 더 커지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PQ는 구했어요, 우리. 그래서 이 PQ의 길이 구하래요. 그럼 3번 PQ의 길이 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배웠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합시다. 자, 얘에서 빼면 얼마? 12 제곱. 그 다음에 얘에서 빼면 12 또 제곱. 맞나요? 이해되나? 그럼 얘는 루트 144가 두 개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루트 144가 두 개 있는 겁니다. 144 더하기 144라서 결론적으로 얘는 144는 밖으로 나갈 수 있죠. 12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수 있으면 내용은 쉬워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고자 하는 파트이고 이 파트가 안 되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꼬여요. 지금 대다는 파트의 첫 번째 파트이기 때문에 맞죠? 앞에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이걸 응용해서 나중에 뒤에 가면 꼬이는데 처음에 제대로 안 듣고 나중에 가면 당연히 못 풀겠죠. 그러니까 할 때 앞에 것만 잘 잡아놓으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8번 봅니다. 뭐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뭐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AB를 T 대 1-T로 내분하래요. 그럼 똑같이 적으면 되죠. T 대 1-T. 자, AB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A 좌표 적으면 되죠. 마이너스 4,2. 그 다음에 B는 5,-6. 이제 뭐 하자? 내분점이래요. 맞죠? 내분점 구합니다. 내분점. 보통 P라고 하니까. P는 T랑 1-T랑 더한 거. 분모는 두 B를 더한 거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준 거겠죠. 왜? 분모 1 만들라고. 맞지? 그 다음에 얘들 기준 항상 얘였죠. 곱하면 5t.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t죠. 그 다음 더하기인데 어차피 더하기는 생각되니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얘랑 y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6t. 얘랑 얘 곱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t.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이쁘게 정리하면요. 분모는 1 됐고 분자는 9t 마이너스 4입니다. 콤마. 분모 1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8t 플러스 2죠. 맞죠? 자, 근데 얘가 그 몇 사원면에 위에 있다? 3, 4원면에 위에 있대요. 3, 4분면 위에 점은 둘 다 마이너스죠. 맞지? 따라서 여기서 이제 다시 뭐가 들어가 버려? 부등식이 들어가는 거죠. 9t 마이너스 4가 뭐다? 0보다 작고 마이너스 8t 플러스 2도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 정리하면 t는 9분의 4보다 작죠. 맞나요? 그 다음 얘 정리하면요. 요 넘어간 8t가 2보다 크니까 t는 4분의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두 개 연립하면요. 얘는 0.25. 얘는 그래도 뭐 0.5 가까이 나오는 숫자다. 맞지? 그 얘가 더 큰 거고. 아, 요거 두 개 정리하니까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t의 값은요. 9분의 4보다는 작아야 되지만 4분의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t만 집어넣어 준다면 항상 요거 둘에 대한 t 대 1-t의 내분점은
무조건 3, 4부면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용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했는 것 중에 어려운 거 없고요. 뭐만 요거 보고 내분점 구하는 것만 잡아주면 되죠.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 쉽다 했다. 자, 두 번째 거 또 한번 해볼게요. A와 B를 K 대 2로 외분한대요. 똑같이 외분 한번 해봅시다. 원래 하던 대로 쌤 여기는 K 여기는 2. 자, A와 B니까 여기는 2,3 여기는 마이너스 3,5예요. 자, 외분점은 보통 Q라고 나타냅니다. 자, Q 나타냅시다. 첫 번째 K-2 빼기입니다. 외분은. 자,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K고요. 맞죠? 얘랑 얘랑 곱하면 지금 X만 하고 있어요. 4대죠. 근데 이걸 빼야 돼요. 외분점이니까. 그 다음 똑같이 분모는 K 빼기 2.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5K. 얘랑 얘랑 곱하면 6인데 또 빼야 되죠. 이게 외분점인데 맞나요? 이 외분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요. 직선 위에 있다면 뭐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대입했죠. 대입. 대입 시키면 돼요. 그래서 요거 대입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자, Y자리는 K-2분의 5K-6이고요. X자리는 K-2분의 마이너스 3K-4고요. 뒤에 빼기 6 있어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K-2를 양변에 곱해야 되겠죠. 맞지? 자, 근데 알고 있어야 될 거. 분모가 0이면 안 됩니다. 맞지? 그래서 K가 2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K-2 곱하면 5K-6은 마이너스 3K-4에다가 마이너스 6에 K-2 되고요. 자, 정리만 좀 더 합시다. OK-6은 마이너스 3K-4 6K 플러스 10이고 K 이항합니다. 두 개 더하면 9K, 넘어가면 14K 되고요.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8이죠, 8. 근데 여기서 6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돼? 14 되겠네요. 아, K값 얼마구나? 1이구나. 문제에서 실수 K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1로 나옵니다. 내용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만 잡아놓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외분점 외분점을 못 구하는데요 하면 버려야죠. 이 파트 그냥 다 버리면 되죠. 이 다음 파트도. 자, 그 다음 봅니다. 10번 등식을 만족시키는 선분의 연장선 위에 점 구하기죠. 자, 뭐 연장선 위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분과 외분에 대한 언급을 자동 준 겁니다. 실제로 내분 아니죠. 연장해서 두 점 AB가 있는데 이거의 연장에서 나온 점은 외분으로 구할 수 있어요. 맞죠?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분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직선 한번 끊어놓고 보는 겁니다. 봐라. A와 B의 거리랑 BC의 거리에 3배 했는 거랑 같다 이 말이죠. 맞지? 그러면 쌤이 대충 내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가 B이면 C는 요 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항상 헷갈리면 숫자 집어넣어 보면 되죠. AB가 3일 때 BC가 1로 그려주면 돼요. 맞죠? 됐나?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내가. 아, 이렇게 그려놓다 보니까 지금 C의 좌표 구하래. 근데 A의 좌표는 2,3인 것도 알고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6인 것도 아는데 B를 구해야죠. B를. 그럼 이 C의 좌표는 A에서 총 몇 칸 움직인 놈하고 같아요? 네 칸 움직인 거죠. B에서는 몇 칸 움직인 거야? 한 칸 움직인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걸 보고 내가 이렇게 수직선만 그릴 수 있으면 C는요 선분 AB의 4대 1의 외분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냐 쌤 1이니까 뭐 3대 1, 1대 3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맞죠? 그려봐야 알아요. C의 좌표는 A에서는 4칸, B에서는 1칸 거리에 있는 형태로 있다. 비율이. 그래서 그냥 4대 1의 외분점을 구하시면 되죠. 자, A에서 4니까 A 좌표 2,3. B에서는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그럼 외분점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분모는 빼기입니다. 외분점 무조건 빼기예요. 그 다음 기준 항상 얘 4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4, 얘랑 얘 곱하면 2. 중간에 또 빼야 되고요. 두 번째 또 4 빼기 1이죠. B를 뺐고 얘 Y값 계산하면 24, 얘 Y값 계산하면 3. 중간에 또 빼줘야 돼요. 외분점은 요렇게 계산하면 되고 요 Q의 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3분의 21이니까 7.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C의 좌표, 아, 여기 C니까 Q라고 안 할게요. 우리는 C인 거 알았으니까. C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7이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또는 다르게 구할 수도 있어, 애들이. 쌤, 나는 이걸 모르지만, 이거를 잠깐 뭐 A,B로 놓고요. 3대 1의 외분점, 내분점으로 구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우리는 식 자체의 미수가 안 들어가는 게 좋죠. 맞죠? 얘와 얘의 3대 1의 내분점 쓰면요. 이 시간에 AB가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다.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수익선을 이용해서. 그 다음, 11번. 사각형에서 중점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봅니다. 보세요. 원래 지금 평행사변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 한 번씩 꼭 언급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요. 평행사변형에 대한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그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런 걸로 할 때 평행사변형의 특징, 성질이 뭐 보통 한 4가지, 3가지 이렇게 돼 있죠.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길이 같고 애들 둘이 길이 같습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가깝고 얘랑 얘랑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써본 겁니다. 그 다음 뭐였냐면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죠. 맞지? 이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이거 할 때요. 좌표평면 끄어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뭐 헷갈린다 그러면 끄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충 볼게요. 이게 6이에요. 0,6. 요 점을 A라고 합시다. 필요는 없는데. B는요. 6,-예요. 6,-2. 요 점을 B라고 해요. 그 다음에 C는요. 7,5. 요게 7,5인 C 좌표입니다. 그러면 A, B, C 나왔어요. 그러면 D의 좌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얘가 평행사변형이래. 그럼 봐봐. 대략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평행사변이 되려면 대략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뒤에 잡힌 대충 여기쯤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얘기합니다. 쌤 이거요. 요 점에서 요게 지금 6,-2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칸 갔다가 그럼 7 됐죠. 마이너스 2에서 5 되니까 위로 7칸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한 칸 가면 1. 위로 7칸 올리면요. 13.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풀면 되죠. 맞지? 돼요. 이렇게 풀어도. 근데 좌표상 우리는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성질을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푸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려줘야 너희가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찾냐? 우리는 성질로 구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쌤 여기 D 있는 좌표를요. 난 몰라요. D의 좌표를 몰라서 여기 D 좌표를 A,B라 잠깐 넣을게요. 그러면 봐봐. 얘는 이렇게 대각선 꺼버리면요. 요 점은 뭐가 돼버려요? 대각선의 교점이지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되죠. 맞니?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봐. 얘들 둘의 중점 구한 거랑 얘들 둘의 중점 구한 거랑 같다. 로 풀어버리는 거야. 자, AC의 중점 구합니다. 자, AC의 중점. AC의 중점은요. X좌표는 X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눈 거죠. 그럼 2분의 7.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눈 거죠. 2분의 11. 근데 BD의 중점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D를 A, B로 나왔기 때문에 6이랑 A랑 더한 다음에 일어나는 거. 2분의 A 더하기 6. Y값. 마이너스 2랑 B랑 더한 거.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B 했는 거를 또 일어나는 거. 근데 이 중점이 또 뭐예요? 같은 점이에요. 결론적으로 애들 둘이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끝났어. 왜? 분모는 둘 다 2니까요. 얘랑 얘랑 같죠. 7이랑 A 더하기 6이 같다. 나중에 너가 이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사각형이 나왔어요.
여기 있는 좌표랑 여기 있는 좌표, 평행 사변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좌표랑 여기 있는 좌표,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하면 여기 있는 좌표랑 여기 있는 좌표에 x끼리 더한 값, y끼리 더한 값은 같게 나옵니다. 그렇게 푸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되는 거는요, a 더하기 6이 7이니까 a는 1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11이니까 b는 13입니다. 그래서 아, 좌표 d의 좌표는 1,13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분명히 애들 이렇게 푸는 애들 많아요. 쌤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여기서 한 칸, 한 칸 이런 식으로 규칙 찾아서 풀면 안 됩니까? 하는데요, 풀어도 돼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형태가요, 좌표가 a, b, c, d로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점 3개가 있는데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이래 돼버리면 좌표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신에 자주 언급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 금방 했던 거는. 그래서 애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12번 요것도 내신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칠곡 지역에서는 한 번씩 언급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문제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봅니다. 예전에 배울 때 중2 때 또 동영 파트다 보니까 중2 내용이 많이 나오죠. 중2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의 내각을 2등분했어요. 요 안에는 이 각을 2등분했다고요. 2등분했을 때 얘가 5고 얘가 만약에 3이라면 이놈과 이놈의 비는 자동 5대 3이었다. 내각이 2등분선 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 비, 얘랑 얘 비 같다. 또 외곽도 있었어요. 자, 어떠한 삼각형이 막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게 요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는 이 외곽의 2등분선 됐나? 자, 이렇게 했을 때 B는요, 얘랑 얘 B는 이거 전체를 이렇게 B와 같더라. 요게 내각의 2등분선, 이거는 외곽의 2등분선이 있을 때 쓰는 공식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B니까요. 자, 똑같이 갑니다. 보세요, 지금 이 삼각형의 각을 2등분해 놨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를 알 수 있고요, 요 비만 안다면 얘와 얘도 그 비를 가지고 있고 이 점의 D 좌표는 당연히 그 비율의 내분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길이만 구합니다. AB 길이부터 구할게요. AB는요, 1,5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입니다. 됐죠? 자는 것도 다 버립니다, 나는. 1에서 마이너스 4 빼면 5 제곱 더하기 5에서 마이너스 7 빼면 12 제곱 루트 하면 얘 13 나와요. 그 다음에 AC입니다. 자, 1에서 5 뺀 거 마이너스 4 제곱 16, 5에서 2 뺀 거 3 제곱 9, 얘 하면요 이거 5 돼요, 25니까 그럼 얘는 13하고 얘는 5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13이고 얘가 5면 얘도 뭔데요? 13대 5가 되겠죠. 그럼 이 D점의 좌표는 13대 5이면서 B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과 C인 5, 2의 내분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분점 어떻게 구하냐? D의 내분점 구하기 쉽죠. 일단 B 두 개 적고요, 내분점은 더하라고 했어요 아까. 그 다음에 항상 B는 왼쪽에 있는 놈, 곱하면 65, 곱하면 마이너스 20, 이거 두 개 더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곱하면 26, 곱하면 마이너스 35, 이거 또 어차피 더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분모는 얼마 돼요? 분모는 18. 자, 분자 65에서 20 빼면 45 되죠. 26에서 마이너스 35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9 됩니까? 그래서 쌤 여기 뒤에 있는 요 좌표는요, 요 9로 약분하면 2분의 5, 9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는 대충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밑에 보면 키포인트 정리에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내각이 2등분선과 외각이 2등분선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아, 요거는 길이만 구할 수 있고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길이 구했었고, 길이 구하면 이 길이의 비율과 밑에 있는 BD와 CD의 비율은 같구나. 그러면 D의 좌표는 내분점이 되구나. 요런 식으로 문제 푼다. 되겠죠?